또 지젤이가 마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러요. 아, 맞아요. 죄송해요. 고막 막으세요.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 안녕. 안녕하세요. 방금 연습을 마치고 이제 운동을 갈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들 퇴근하셨고 Alone in the 연습실. 지금부터 왜 찍냐면 제가 무슨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 이 정도? 저희가 공백기가 긴 만큼 프리 타임이랄까? 그런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준비하고 있고 우리 마이분들을 볼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정말 마이들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콘서트가 약간 시작점이랄까? 그 이후로도 계속 자주 볼 생각이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많이 기다린 건 아는데 이제 진짜 오고 있다고. 뭐 다들 그러겠지만 귀찮을 때 시기랑 열심히 사는 그럴 때? 그런 시기? 근데 지금 약간 열심히 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활동적이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자, 그럼 갈까요? 여기는 정말 광야답지 않은 광야. 아이고. 대박. 어떻게 다시 차를 탑니다. 브이로그 처음 찍어보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와, 하이.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찍으니까 새롭고 어색하고 설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것 같아요. 내 감정들 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브이로그 맞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할거 하는 게 좋을까요? 난 말이 많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퀄리티 높은 브이로그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퀄리티 높은 브이로그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봐요. 카메라 이거 딱 하나 보여준 거지만 여기도 하나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5스타 블로그. 지금은 10시 22분. 저의 정말 힐링 스팟을 마이랑 함께 가려고요. 헬스를 하러 가는 건데 거기가 헬스뿐만 아니라 수다도 떨고 프로틴도 마시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밖에 구경도 할 수 있고 하루 안에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헬스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또 하나 생각난 건데 방금 제가 시간을 보여줬잖아요. 누군지 혹시 아나요? 아, 이거 포커스 잘 돼야 되는데. Focus on me. 이거 자체가 스포예요. 뭔지 알게 될 거니까 콘서트에 오시면 알 거니까 우리 마이들을 거기서 빨리 볼 수 있기를 하루하루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설레요. 헬스장 도착해서 다시 튀겠습니다. See you.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운동하러 왔습니다. 저 옷 갈아입을게요. 네. 옷을 다 갈아입었고요. 잠을 진짜 많이 자거든요. OOTD를 보여주자면 이게 맞나? 네, 그렇습니다. 재질의 옷이 땀 빼기 딱 좋거든요. 땀복 이런 것도 있는데 땀복보다 살짝 좀 더 약간 예쁜 느낌? 얼마나 주무셨어요? 오늘 한 4시간. 4시간? 더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부터 풀어볼게요. 오늘 그래도 춤 좀 추고 왔죠? 발 하나만 조금만 우선 앞으로 뻗어볼까 이렇게? 90도로 앞으로 쭉 빼고 뒷다리만 뒤로 쭉 펴볼게. 쭉 스트레칭 하나. 자, 우리 이거 많이 하지? 힘 잡고 아, 네. 뒤로 업 하는 거. 앞으로 쭉 업! 하나, 오케이. 다섯, 힘 업! 둘, 오케이. 평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제이 운동을 그리고 또 바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들으셨죠? 네. 그래서 네. 정말 평소에 하는 운동.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볼게요. 정말 리얼하게. 네. 갑시다. 예. 자, 에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천국으로 가는 오늘은 아~ 천국으로 워밍업을 우선 천국의 계단을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건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기계입니다. 몇 분이에요? 아, 우선 오늘 몇 분보다는
두 칸씩 한번 가볼 거야? 네. 밟고, 오케이, 그렇게 뻗을 거야? 힘차게 위로. 업, 둘.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이거 이렇게 안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 사실 10분만 타도 정말 땀이 엄청나는. 가자. 어, 그렇게. 잡고, 힘, 업, 아홉, 열, 마지막. 오케이, 굿. 그럼 퇴근. 와. 아, 어때? 땀 좀 나요? 네, 완전. 완전? 네. 네, 우리 엉덩이. 예. 운동으로 바로 가실게요. 원, 투, 업. 두, 세. 원, 투, 업. 넷. 뛸게요. 아홉. 골반 잡고, 마지막. 업. 오케이, 굿. 왜? 엉덩이 길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좋은데요? 그리고 진짜 땀복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연습생 때, 땀 뺄 때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오랜만에. 아니, 아니, 아니. 난 원래 이렇게 살아요. 네. 매일매일 이렇게 밤마다 땀 빼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꽃게 가시게요. 업! 둘, 셋, 다섯, 여섯, 넷. 가자, 꽃게 가자. 네.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오케이, 굿! 꽃게 맛있겠어? 네. 제가 정말 이 오래 하면서 네. 이렇게 엉덩이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은 처음 네. 봤어요. 정말 엄마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기대치가 큰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럼 꽃게 한 번만 더 갈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세요.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씻고 싶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누군가가 등장을 오. 했는데요? 어머, 이게 누구야? 이 야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야. 자기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땀 뭐야? 그치? 거짓말 아니고 진짜 땀이에요. 나 거짓말 치고 너 분무기 썼지? 아니 아니 심지어 나 아까 뽀송뽀송 했어. 나 지금 이거 하다가 이렇게 땀 난 거야. 뭐 했길래 이렇게 됐지? 짱이다. 이게 땀복을 입었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했어. 아 이렇게 땀복을 입으면 또 운동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 나 지금 진짜 후회 중인 거. 땀 대박인데? 그치? 어이 나 지금 할게. Are you ready? 우리 게임처럼. 우리 게임? 네 10개 한번 딱 가보실게요. 오케이. 시작 고! 시작. 하나 오케이. 가자 만세! 셋. 너무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넷. 맞습니다. 마지막. 업. 오케이. 굿. 한 세트만 더 하자. 자,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나, 다섯. 자, 웃으면서. 여섯. 가자. 마지막 하나. 에리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힛. 오케이. 끝나고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먹어? 망고 나 왜 이렇게 없어? 그럼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이슬 먹었죠. 기억 좀 해주세요. 이 이슬. 공기랑 이슬. 공기랑 이슬.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안창살, 아보카도, 계란, 컬리플라워 볶음밥. 오. Sounds good. 너 만든 거야? 응. 볶은 유지 다이어트. 오, 볶은 유지. 아침에는 블루베리랑 무지방 요거트. 점심에는 연어 오픈 샌드위치. 저녁에는 스프링 롤. What about you? 저는 아침에 사과 식초 한 숟갈. Apple cider vinegar. 공복에 그거를 물에 타 먹으면 되게 그 디톡스를 위한 되게 좋은 영양분들이 많고. 좋은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아몬드 다섯 알 and 방울토마토 다섯 알. 우리 아이돌은 아몬드는 입에 한 입에 넣을 수 있는데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한 세 입으로 잘라 먹어야 되잖아. 그건 맞아. 순두부 카프레제. 어? 이거 뭐예요? 어, 그 순두부에다가 네, 네. 토마토를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그 치즈처럼. 네네. 마리 카프레제. 마리 카프레제. 그래 순두부 and 토마토. 순두부네요. 근데 뭐 포장은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녁은 낫또김밥. 낫또김밥 맛있어. 네. 운동을 한지 한 얼마나 됐죠? 한 1년 차 된 것 같아. 1년? 평소 아이돌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제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본받고 존경스러웠던 점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 나는 좋은 아이돌인 것 같아. 건강한 게 그래도
라이프스타일을 익혀놓으면 모든 게 다 정리되는 느낌. 스케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운동을 즐기기 시작한 그것도 어쨌든 라이프스타일에 도움이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저한테는 친구이자 애리가 성숙해가지고 제가 더 의지를 하는 게 있어요. 지젤이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목표를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자기가 완벽해질 때쯤에 원래 그럴 때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너무 바쁠 때 촬영을 이제 네. 하게 돼가지고 말분들이랑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더 열심히 네. 해보자고요. 손이랑 제발 식단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레는 기차에 뭔지 알죠? 이 자리가 너무 저를 잘 안아줘요. 맞아요. 커브 돌 때마다 옆구리를 딱 감싸주는 시트라서 맞아요. 저도 외로울 때 커브로 돌아요. 드디어. Well, hello. Hello. Hi. 제가 오늘 소미한테 선물도 하나 가져왔는데 원래 사람 집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죠? 뭘까나? 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나 읽어버렸어! 5살! 5살! 야, 너 우리 금주인데. 그니까. 근데 너무 좋다. 오늘 굳이 안 마셔도. They're mini bottles? Yeah, they're mini bottles. So you can taste them. 니혼슈! Yes. Polished to 45%. We deliver fruit aromatics and a delicate sweetness. Yes. Pop these in the freezer. Yeah. 아, 나는 지젤 양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간단한 칵테일을. 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너의 양심에 맡길게. 나의 양심을 건드린다. 그렇지.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 혹시 나 몰라? 아, 알지 알지. 그럼 내가 조금씩 줄게. 아 오케이. 거의 좋아. 약간 이 미니 사이즈 사케처럼. 네, 오늘의 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베이소 스마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모히또 준비되어 있고요. 모히또. 그리고 허니 헤네시 칵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Where's my phone? Where's my phone? 우리 못 만나. Did you leave your phone in my car? No. Is it in your bag or your? Oh, maybe. It can either be the dessert or it could be the appetizer. Ooh. Wait, dessert and appetizer? Mm-hmm. Did you order an appetizer or the main dish and you also ordered an appetizer? I ordered the main dish and then I ordered something because I knew that it's gonna take a while. So something that could just keep us kind of. You know, but it could also work as dessert. That is my friend right there. 아, 과일이네? 아, 그냥 과일이야. 과일 좋아. 양심, 양심. 나 양심 있는 여자야. 무슨 소리야. 과일, 과일. 그럼 칵테일 간단하게 딱 한 잔, 여기 약간 안주처럼 제조해볼까? 어떤 거 먼저 마실래? 그 모히또? 그럼 넌 알코올 모히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먹고 가. 아, 배고프니까. 천혜야. 저 식단 지켰어요. 오. 나는 블루베리였는데 뭐 블루. 맛있다. 이 멍 때리는 것도 진짜다, 그치? 이제 이렇게. 와우. You masher. You have the whole shiki-shaki. Yep, shiki-shaki. You put the mint. We're gonna put a lot. Yeah, because we care about presentation here. Mm-hmm. And we need some lemon juice, yeah. If I'm correct. Yes. I have fresh lemon, but... We ain't got time for fresh lemon. We ain't got time for squeezing. This is gonna be good. Yeah. 벌써 이거 원샷 하면 너무너무 디톡스 된 느낌이. 몸의 흡수를 줄여주는 흡수 다운. 오케이, 설탕 단맛 그대로. 쌤 보고 있으시나요? 이게 저희의 노력입니다. 오케이. Okay, yes, that's enough. And you're gonna mash? Oh. Yeah, it smells good. Oh. So it's smashing time. 자, 여러분. 모히또 메이킹 101. 바이. 손젤. 이거 튀길 것 같아. 토닉 제로. 제로. 우리의 노력. 야, 왜 이거밖에 없어?
레몬 좀 더 넣을게요. Yes. 진짜 위생적이다. 야, 나 손 닦았어. Okay. So we decided not to go for kumju. So the jalapeno kind of scared me, so I didn't open it. I'm curious about the smell. Oh, me too. Like, oh my god, careful. 너 턱. 냄새 어때? Cucumber and jalapeno. 진짜? 너무 더워. 그 자체? 오, 벌써 나는데? 그치. Cucumber. 오, cucumber and jalapeno. 아, 근데 jalapeno가 더 센데? 그걸 조금만 넣을까? 한번 해보자. 달랑달랑. 어때? 이 정도? 넌 연예인 맞니? 카메라 보고 해야지 친구야. 아니야, 내가 지금 못생겨서 그걸 피하고 있는 거야. 마이, 이런 나의 내추럴 모습도 사랑해줄 거지? 마이, 나의 이런 낯설은 모습도 사랑해줄 거지? 손뭉치? 손뭉치 안녕? 안녕? 손뭉치 익숙하지? 손뭉치 익숙하지? That's a full cup. 저희는 웨이스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맞아요. 인해서 이 시금치 같은 것도 넣어줄게요. 시금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 국물이에요. 건강 건강 국물. 제리가 아 오케이 사이다 pour 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our ASMR. 화장실 아니고요. 화장실 아니고요. ASMR입니다. 오, 방해하지 마세요. Oh yeah, look at this performance. Another ASMR. Do you hear that? That's the sound of ice. ice. 위생적인 건 맞아요. 안 만지고 있거든요. 오케이. 너 갔다 와. Here's another ice ASMR. 톰이 넘어질 뻔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진짜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The main dish is here! 야, 너 미쳤구나. 왜? 진짜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거? 왜? 진짜 칭찬받을 만해. 진짜 칭찬받을 만해. 헬스 다니는 사람들의 식단 있잖아요. 그 닭가슴살이라는 거. 닭가슴살 챙겨 먹고 있습니다. Cheers. Not bad. It's just 상큼해.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mojitos. That's 나 so 진짜 방금 명언이었어. The lemon. A slice of lemon. Is in. I got this new robot. I see it. That thing is a genius. Really? When you first turn it on, they're like, you are my tweenie. 진짜? The cleaning will start now. 여러분, that has its own eye. 미안. 어? 아니야. It has its own eye? Yeah. Genius. Focus on me. And chicken and oak. 맛있지? 맛있지. 야, 진짜 맛있어. You're dripping the sauce in your candle. Did I? yeah. Mmm. 그럼 여러분, 저희는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Q&A를 받았거든요. 제가 버블에 물어봤거든요. 과정. 내 손절 Q&A coming soon.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인데요. 둘이 있을 때 영어로 대화해? 섞어요, 그냥. 섞어서. 완전 섞어요. 아, 우리 좀 약간 example로 example? 보니까? 예를 들어. 또 근데 나 과일 진짜 잘 시킨 것 같아, don't you think? 약간 이런 느낌. I think so. 근데 the 포도 is really good, but the 딸기 is just like normal. And the 귤 is really, really good. Do you remember that time where we had like three kinds of 딸기? Where it was like one was kind of 과일. Yeah, yeah, yeah. 그래서 우리가 다 맛보기로 했는데 they were all different. Yeah.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해요. 이런 느낌. 대화에 빠질 뻔. 지금 솜이랑 엘이 최근에 제일 재밌게 한 일 뭔지 궁금해. 우리는 솔직히 뭐 안 해도 좀 재밌어요. 우리 매일매일이 재밌는데? 진짜. 우리는 아까처럼 운동하다가 잠깐 만날 때도 너무 재밌어서. 서로 첫인상. 널 처음으로 본 게 너가 후드 쓰고 전솜이 선배님 넘넘 들어보셨냐고 진짜 좋다고.
무슨 영상이었어. 아, you're talking about like real 첫인상. 첫인상. 어, 난 완전 첫인상. 아, 이건 재밌겠다. 얘기를 한번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댄서 언니가 한번 겹쳤었잖아. 그냥 뭔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또 나는 내 친구 또래가 생긴 게 처음이거든. 아, 뭐 친구 좀 귀엽네? 그러니까 조금 힙하네? 이런 느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했으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미 너를 알고 있었지. 그때는 너가 완전 이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너의 이미지는 아예 그냥 귀염이였고 나는 케이팝에 늦게 약간 합류해가지고 너가 한참 이것들을 나 몇 년 지나고 본 거야, 그 영상들. 귀여운 컨셉이니까 또. 되게 그때 진짜 나이가 나보다 어렸어. 그냥 훨씬 더. 일단 그냥 그 존재로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지나고 나서 Your post came up on the Black Label's Instagram page. It was like a black like curtain kind of thing and you were like, I don't like sitting or something. Yeah. 나 그거부터 봤어. I was like, oh! 근데 그때가 딱 내가 K-POP을 이제 시작을 이게 하고 약간 그런 시기였었으니까 나는 너무 신기했지. 그래서 그거 보고 오! 하고 나서 이제 birthday 나오고 노래 너무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out of my head was in my sleeping playlist. Obviously kept up with their music. 솔직히 뭔가 친해질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나는 너를 너무 응원했지. 응원하는. 뭐 송문치처럼 과정을 이렇게 볼 수는 없었으니까. 더블랙레이블의 첫 번째 컨셉 포토를 본 너는 송문치인 거야.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I was more like your new musical journey was 뭔가 드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Satisfying. Yeah, it was very satisfying to watch. 잘 맞을 것 같다는 마음은 솔직히 있었지. 아, 되게 오글거린다, 이렇게 첫인상. 그니까. 둘이 잘 맞는 이유. 이게 진짜 컴플렉스해. It's very, very... 처음에 우리 되게 했던 게 저도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녔었고 근데 외국인 학교가 굉장히 좁고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제리도 외국인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게 그 외국인 학교에서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일본 외국인 학교에서도 똑같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진짜 웃긴 게 그 backpack? Really backpack. Yeah, yeah. 백팩인데 요 위에를 붙이 푹 하면 이게 주름다 밑에 위로 박혀있고 바퀴 달려있어서 막 그 엄청나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막 몇몇 애들은 그거 막 타고 다니는 게 다 부러지고 맞아 그리고 실크 파자마가 유행했을 때도 있었어요. Yeah, silk pajama. Because it was that whole like gossip girl. Gossip girl and like sleepovers yeah. and all that. Oh so, my god. Yeah. 실크 파자마가 유행했는데 여기도 실크 파자마 유행.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어떻게 일본에서도 이게 똑같이 유행을 할 수가 있지? 이거 like, 말고도 EOS lip balm. EOS lip balm. And like Bath and Body Works 맞아, candles 맞아. and like all of that. Not only the international school stuff. You know, we have our Asian roots in our in us. That's why we connected to it. 보면은 저희는 대화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말을 못해도 약간 어떤 날이 있잖아. 서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다 이해해. 맞아. 그냥 제스처나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저희가 웃긴 게 처음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상을 주고 보냈어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거 서로 아 제가 좀 낯가려서요 이거 서로 다 했어! 그거를 깔고 갔어. 맞아. 아 제가 좀 낯가려서 밑밥을 그러니까, 아 저도 조금 낯가려서 이러면서 서로 동영상을 보내자. 하이! 오케이. Okay. If you guys were to collaborate on a song, what type of concept would you go for? Come on now. You get the little wild run. Mix it all together and you know that it's the best of both worlds. Yeah, I guess that kind of concept, but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우리가 처음에서 약간 groove 했던 그 느낌 있잖아.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chill한 party vibe이거나 되게 그냥 각 잡고 하는 거거나 그런 건 멋있을 것 같긴 해요. 둘이 만나면 뭐해? 브이로그 찍어. 우리 약간 계속 이렇게 대화. 진짜? 대화에 대화에. 지금 같이 있어? 응. 같이 랩도 하는지. 랩한 적 있잖아. 너 내 작업실 놀러 와가지고. 맞아. 우리 랩을 만든 적 있어. 소미 볼 뽀뽀 내리가 진짜 해준 거야? 네. 그게 무슨 립스틱이었냐면 아 소미 거랑 내 거랑 섞었다.
맞아. 딱이었던 게 저는 이제 키스미를 하고 있어서 키스미의 매트 립스틱이 나왔고 Saint Laurent and Gloss 립스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저희가 딱 파우치에 꺼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진짜 딱이었어. 진짜 딱이었어. 왜냐면 이게 합치면 더 색깔이 잘 나오거든요. 잠깐 립스틱 좀 더 바를게. 맞아. 잠깐 립스틱 좀 더 바를게. 나름 열심히 해. 여러분 그냥 오디오로만 들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신났었었답니다. Should I ask again? Yeah. 언니들 크로마츠 소개. 이거는 영화를 찍어야 될 듯. 이건 우리 날 잡고 해야 되지. 아니야. 약간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우리 커플 너 커플링 안 꼈어. 나 오늘 반지 다 안 꼈어. Sorry. 우리 커플링 있거든요. 맞아요. 딱. 엄지검지 야지 새끼 손가락에. 엄지검지 야지 새끼 손가락에. 언니 피부 관리 방법. 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젤 피부 진짜 좋아요. 처음에도 진짜 좋아요. 어 알지. 전 피부과를 안 가요. 저도 피부과 안 가요. If you guys were in a group together, what would your unit name be? And what kind of songs would you make? We would make diss tracks. We would be so good at that. Yeah. Making diss tracks? Diss tracks. I can diss everything. I can even diss this table. I can even diss this plastic. It's so easy. It's plastic. It's plastic. It's bad for the earth and it's bad for your health. I mean, it's just toxic. Yeah. It does not melt. It does not dissolve. It doesn't mix with soil. It's just toxic. It's not even biodegradable. Yeah, and plastic never rots. Dark soul, there we go. Scary people. Who's your fave Sanrio character? I like Kurumi. You like Kurumi? I like Hello Kitty. Hello Kitty's classic. Yeah. How are you mentally and emotionally right now? We're great. We're great. Yeah, we're great. Don't worry about Don't worry, we're amazing. I got her. She got me. We got each other. What's your zodiac sign? I'm a Pisces. I'm a Scorpio. Oh, that's why we're like okay together. 그러네. Scorpio and Pisces do well together. Hmm. ENFP, ENFP, Scorpio, Pisces. What's your blood type? O. I'm O as well. Selfless girls. 진짜 이런 게 다 잘 맞는다니까? 어. You know why Scorpio and Pisces they go well together? I'm gonna take a guess. Is it both water signs? Scorpion이잖아. They attack with their tails. Mm. But I'm a fish, Pisces. Mm. So when you attack me, I just go underwater. Oh. Because that's why. 뭐야? 나 참 왜 이거 컨플렉트가 없어. 너 약간 귀찮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없어져. 아 귀엽다. 그러니까 뭔가 쭉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거야. 어 맞아. 근데 우리 싸운 적이 없어. 싸운 적 싸울 일이 있나? 누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지. 에디가 저를 좀 더 좋아하죠. 맞아요. 라고 해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지. 왜 이래? Favorite superhero movie? Yeah, I love Thor. Thor's my guy. Really? I like Captain America. Captain America. 왜? 그 반응은 뭔데? No. I'm sorry. Wait, Deadpool is Marvel, right? Yeah. Yeah, I love Deadpool. Deadpool is my great personality. Yeah, amazing. Breaking the fourth wall. I was like, I know you, but Captain America. Why? What's wrong with Captain America? 나 진짜 좋아했는데. With why? From Avengers. Like why? Why? His responsibility. What? His responsibility, duh. Do you have an ideal type? Now this is getting interesting. This is what you guys want, right? 그치. 아 너는 아직 이상형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런가? 아, 얘기하기 좀이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볼 적이 없어. 내가 물어볼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제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잘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가끔 뭐 오지랖을 챙겨줄 만한 사람? 이해해주고? 아?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니야. 이상형 그냥 멋있는 사람 없어요. 너는? 이상형이 뭔데? 설경구라는 배우 있어. I call him my 삼촌. Like we literally know each other. And my fans knew that as well. 그래서 난 어디 가서 설경구 삼촌이야. 라고 얘기하지. 멋있거든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늘 넘겼었어.
어 너무 좋은데? 난 뭐 사람을 말하시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딱 끝나거든. 아 되게 멋있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니까 뭐 연예인으로 누구 이렇게 하잖아. 딱 그냥 그러고 싫어하죠. 저 설경구 배우님 좋아합니다. 그거 되게 팁이야. 야 내가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좀 내가 선배긴 한가 봐. 어 favorite album right now. SZA. 아 SZA yeah. I just kill my ass. Not the best idea. Kill this girlfriend, that's how I get here. 되게 직접적인 노래인 것 같아. 맞아. 난 근데 그런 게 제일 좋아. 어. 잔말 없고. 오, 잔말 없고. 잔말 없고. 솔직하게. 확고하게. 맞아. 아, 지그진. Yeah. 어, 지그진. 오, 아! 같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I can already think of like three. 뭐? I can think of like five. It keeps. 일단 어 그게 있어요. 푸딩이 있어요. 그 푸딩이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파스타가 있었어요. 쭈꾸미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족발도 먹었어요. 어 맞아. 방금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빵? It was like a pastry. It was like really like caramelized. 크루왕 뭐 이런 느낌이. 어어 아, 약간. 퀴나망. 퀴나망. 어어 퀴나망. 내가 해냈어. 그거 진짜 맛있었어. 퀴나망. 어, 그 무슨 맛있어. 카페 진짜 랜덤했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바삭바삭하고. 어, 어. 약간. 너무 맛있었어. We had a Moroccan sandwich that was also really good. Yeah. We have a lot of good food together and we also like the same stuff. Like yeah. people, what people don't usually like. Wait, are you good with cilantro? Yeah, I love cilantro. Okay, so I need your opinion.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가 있고 좀 자주 해먹는 샐러드가 있는데 딸기랑 고수랑 리코타 아니면 페타치즈랑 cilantro, strawberry, feta cheese, this 조합 is 완전 내 말이 어, 어. 근데 내 팬들이 아 호불호 갈리려나? 이러니까 소미야, 호랑 불호가 it does not exist. That's just nasty. 이러는 거야. And they're like, 어, 너 많이 먹어. 아, 너무 웃기다. 웃긴 게 팬들이랑 그 아이돌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거든. 진짜 내 팬들 진짜 나랑 똑같아. 어디서 팔아? 얘들 진짜. 어디서 팔지 않아. 그래서 집에서 내가 만들어. 이러니까 팔지 않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진짜 하루 종일. 아, 뭐 팩트로 좀 펀칭했네.